여러분, 여러 비디오를 하면서 스마트 세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지금 오늘 저도 이제 핸드폰을 노트10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무한 데이터, 과거에는 무한을 해도 얼마까지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로 하는 서비스에는 정말 무한 5G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이렇게 컨트롤하던 시대가 이제 없어진다. 그런 세월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투자도 하고 한 달에 정말 100불씩 막 이렇게 내가면서 지내는 시대에 우리는 사실은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칠판과 스마트 칠판, 교실과 스마트 교실, 이런 건데 뭐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 단지 오늘 그 이스튜디오라고 했던 아이스튜디오 30일 가지고 이제 몇 편을 올리다 보니까 웹사이트에 정말 강의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과거 M스튜디오 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새 버전에서는 아이스튜디오 30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스트 300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 스마트 기능이 아주 스마트합니다. 이제 강의 장면이 변한다거나 그런 씬들이 편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변하는 장면들이 천천히 지루하지 않게 강의실에서 만들게 하고, 또 스튜디오가 지금 저는 전혀 그 버추얼이 아닌 스튜디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쓰면은 제일 큰 어려움은 스튜디오를 잘 만드는 디자이너가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다름에서는 그 일반인도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그런데 이 그 방송을 아무 데서나 가서 해야 되니까 저처럼 이런 이제 방에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이 마우스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포인터를. 그러니까 이 포인터가 이제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포인터를 이렇게 옮기면은 이것이 커지게 되면 학생들은 자연히 여기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실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와 스마트폰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AI 기능을 집어넣어서 저희는 그래서 AR 스튜디오의 AI PD 기능이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지금 특허를 내고 강의 장치의 레볼루션을, 그래서 누구나 프로덕션사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멋진 스튜디오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솔루션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다리온 버추얼을 많이 강조했죠. 버추얼 스튜디오에 와야 된다. 이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프레젠테이션은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얼굴,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자료. 그래서 여기 자료에다가 제 노트북, 현재 저는 이런 이제 노트북이 쓰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을 이렇게 카메라에서 가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냥 그 벽이 그린이 아닌 이런 벽을 놓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강의에 의해서 우리는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출장 가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나 기관이나 정말 무수히 많은 화상회의 장비가 시스코 장비로, 폴리컴 장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출장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호소력 있게 설명을 할 수 없는 텔레프레젠스 시스템, 뭐 영어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텔레프레젠스, 즉 강사를 텔레비에, 자료를 파워포인트를 프로젝터에, 이렇게 보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결정적 변화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텔레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 유일한 제품, 다림에서 지금 출시해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세계 시장에 출시하는 이 제품을 다양한 저가부터 고가까지
아주 방송급 이상이 되는 아이스튜디오 4000 모델, 또그 밑에 프리젠테이션 웬만한 그 프로덕션사에서 해도 되는 지금 제가 쓰는 아이스튜디오 300 모델, 또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될수 있는 400 모델, 그리고 아무나 정말 노트북에서 마음껏 쓸수 있는 과거 이스튜디오라고 했던 아이스튜디오 30 모델, 거기에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를 다 집어넣어서 이동식 노트북으로 아까 찍은 것에서는 500만 원에 카메라도 포함해서 마이크도 포함해서 프로페셔널 믹서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정말 무크 강의를 만들 수 있는 이동식 사무실. 그래서 감히 저희는 아이스튜디오 오피스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 아이스튜디오 오피스에는 지금 그 다음 버전 아이스튜디오 300,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버전과 같이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다. 실시간으로 할수 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장면 그대로 여러분도 할수 있고, 이 장면에서는 이 마우스가 안 움직이면은 여기가 알아서 이 장치가 계산합니다. 강사의 자세가 프로젝터를 쳐다보는 때거나 얼굴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돼서 장면을 전환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운영자 없는 프레젠테이션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방송, 그리고 화상회의가 실시간으로 되는 양방향 인터랙티브 솔루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기술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은 7인치, 때로는 5인치 아주 작은 스크린에 모든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장면이 SBS나 MBC TV 보듯이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큰 공간을 시원하게 보는 데가 아니라 이것만을 30분, 1시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장면을 아름답게 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단계가 크로마키를 쓸 때의 버처를 만드는 기술로 저희가 VR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강의 장치 이렇게 특허를 냈고, 이번에는 전 세계에 AR 방식으로 아름답게 하는 방식을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전 세계 특허가 우리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강의를 마이닝하는, 강의를 끄집어내는 교실에서든 교탁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이 소중한 여러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것을 담고 보일 수 있는 장치로 전 세계에, 컨텐츠는 미국에도 유럽에도 영국에도 오스트리아에도 있지만 그것을 쉽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게이트웨이 아이스튜디오가 거기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VR로 하는 기술과 AR로 하는 기술을 통합해서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를 만드는 거 안에는 이제 강사를 테이크. 지금 제가 강사죠. 이 강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사실은 그냥 일반 이런 환경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냥 제 뒤에 벽지입니다. 벽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합성하면 AR 화면, Augmented Reality의 배경과 거기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장면들을 잘 배치하되, 교실에서 선생님 볼 때와 자료 볼 때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를 소위 VR Electric Whiteboard, 가상 전자칠판이라고 하는 이 장치에다가 붙여주고, 여긴 파워포인트도 카메라도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다 지금 제방 앞에 있는 카메라는 이렇게 두 개의 모니터에, 여기에는 지금 페이스북 방송, 여기에는 만약 제가 원격 수업을 한다면 상대방이 나오게 되고, 이건 자기 장면이 나가고, 사실 이 밑에 조그만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밑에를 더 놓고 있는데, 그 장치를 보면은 여기 제가 저쪽 카메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 앞에 모니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쪽에 있는 이 카메라를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화면에 이제 컴퓨터가 네개 아웃풋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 현재 나가는 제 노트북의 장면을 보게 했고, 하나는 지금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네 개의 장면의 아이스튜디오를, 그리고 여기 노트북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을 더 보여서 하는 다섯 개의 장면이 있게 되는 이 장치, 이렇게
오피스를 꾸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패키지로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 공간에 1시간 안에 설치되도록 했습니다. 이 매직이죠. 이 모니터 46인치, 50인치 세 개를 각도를 맞춰서 탁, 지금 이 제 방은 공사해서 한 거지만 여러분이 새로 하는 데는 그냥 밀어넣으면 탁 되게 개발을 하고, 높낮이가 이렇게 조정이 되게끔 모타로 다 조정이 돼서 할 수 있는 걸로 오피스를 표준화시킨 소위 아이스튜디오 오피스 제품을 공급해서 전 세계 사무실을 스마트화하겠다. 전 세계 교실을 스마트 강의 장치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현재의 이제 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워포인트로 제가 스위칭을 바로 가상 전자칠판, 전자칠판은 여러 가지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스위칭을 해서 여기에 이 칠판이 클 때와 강사가 클 때의 장면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스튜디오라고 하는 아이스튜디오 30에서는 두 개의 장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장치 아이스튜디오 300 모델에서는 소위 과거 암스튜디오라던 것은 두 개의, 세 개의 장면 전환과 풀스크린 그리고 이런 가상 모니터 하나를 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스위칭, 믹싱, 프로덕션 스위칭, 우리가 뭐 비전 믹서 이런 여러 가지 소니 이런 장비들의 합성된 기능을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SBS, MBC의 방송에 보면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진 방송이 되게끔 이렇게 지금 TV 조선 쓰고 있는 방송기나 이런 것들보다 더 쉽고 편하게 만든 것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아이스튜디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지금 교실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된다. 또 가야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 했던 기존의 모든 교실 컨셉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실시간 강의가 교실에서 선생님과 칠판에 있는 강의를 듣는 것보다 강의 듣는 청취 효과만을 놓고 볼 때 이 방식이 못하지 않고 더 낫다. 특히 제가 항상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제가 제 강의를 보면서 강의를 한다고 보면 제 눈이 항상 카메라 쪽을 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이 제 페이스북을 보고 계신데 그 보시는 분들의 눈이 저와 1대1로 모든 사람이 동시에 simultaneous eye contact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실시간 교실 안에서 보이면서 강의를 했을 때 교실에 있는 60명의 학생들, 30명의 학생들은 모두 자신을 바라보는 큰 프로젝터에 나오는 선생님의 모습이 자신만을 위한 private lesson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효과가 있는 스마트 강의 장치 특허가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서울대에서 그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실제 이것을 활용해 봤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인데 이제 제 노트북에서 아마 그 동영상 플레이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 막아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의 얼굴이 크게 나오고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보이고 자료가 나와서 이분께서 포인터로 착 파워포인트 다음 장을 누르면 슉 커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고 그럴 때 포인터와 장면 전환이 다음 장 파워포인트가 다 되는 그러한 방식이 되어서 누구나 초보자도 강의실에서 이걸 써서 AR 강의, VR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VR 방식, 아까는 이제 AR, 지금 제가 쓰는 거는 AR이고 VR 방식으로 이게 그린을 넣어서 여기 화면에 강사를 직접 보이면서 수업을 했을 때에 이 앉아 있는 학생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아주 몰입도 있게 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만 더 크게 우리가 스크린을 한다면은 극장 같은 강의가 되고 이 강의는 여기서 보는 학생들이 보는 그 스크린 그대로가 스마트폰에 보이기 때문에 스마트 강의라는 스마트 교실은 교실 안에서 스마트 장치를 쓰는 교실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교실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정의하고 교실의 강의를 만약 이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 강의는 몰입도가 높고 아름답고 실제 강의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또
그때 이해를 못한 학생은 다시 똑같은 강의 비디오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의 프레젠테이션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기술들은 지금 교실에서 이 프로젝터들이 과거에는 프로젝터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프로젝터가 30만 원짜리도 HD로 약1500 루멘스가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되고 아주 강한 4000, 5000 루멘스도 지금은 200만 원 이하에 되는 시대가 아마 내년도에는 더욱 저렴한 프로젝터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프로젝터들을 우리가 크게 만들어서 교실 앞에 스크린을 영화관처럼 만들어서 하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즉, 선생님이 아이스튜디오로 강의를 한다면 이 화면을 크게 띄우고 또 상대방 교실, 미국에 있는 교실, 스웨덴에 있는 교실, 어디라도 한국에 있는 다른 교실들을 같이 그 대형 화면에 이 HD 두 개가 합성된 화면을 보인다면 한 화면에는 선생님이 다른 데는 다른 교실 학생이 보이게 되는 순간 교실은 virtually 같은 스페이스 안에 수업을 하는 거로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개발해서 저희는 스마트 강당 장치다, 스마트 교실 장치라고 하고 지금 강당에 아무리 큰 강당도 몇백 명 들어가면 차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큰 강당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애트리에 가서 원장님이 소통의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가서 방송해달라 잠시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제 우리 김 소장님이 원장님이신가요? 소장, 원장,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트리에 새로 가신 이 원장님께서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사무실 여러 군데가 돼서 그걸 방송하는 거로 이제 원하시고 저는 여기에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기술 ISO 3500을 써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멋진 현장의 완화도 온 것처럼 느끼게 전체 방송 컨텐츠를 만들어 라이브 쇼를 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현실적인가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애트리의 보안사항 때문에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유사한 것을 지금 코엑스에서도 또이 다른 여러 군데 VR 엑스포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멀티 프로젝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다 연결해서 에지 브랜딩 내지는 우리가 그 지오메트릭 컴펜세이션 시키게끔 배치를 시키고 거기에 다양한 보여줘야 될 영상을 상대방 학생들까지도 선생님 강의까지도 보이는 방식을 컴바인해서 강당에는 이한 대의 장비에서 아이스튜디오 강당 솔루션 한 대의 장비에서 스크린을 HD가 아닌 3HD 혹은 6HD 혹은 24HD를 합성시킨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교실 전면이 다 칠판화 할수 있다라는 특허를 만들어서 이 방식을 제안하게 됐고 그것을 실현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실 안에서는 한 2000루멘, 3000루멘스짜리 뭐 1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달아서 하면 되는 거고 강당에서는 한 8000, 9000루멘스를 3m, 6m 되는 스크린을 서너 개 달면 18m에 3m 이런 것으로 다는데 지금 이 8000루멘스 프로젝트들도 대략 500만원대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파나소닉은 많이 비싸겠지만 지금 현재 대중화된 제품들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바야흐로 스크린 시대가 왔다. LED로 하고 있는 방식도 가능하고 LED를 서너 개 달아서 크게 할수 있지만 이 HD 혹은 4K 그 스크린을 몇개 달게 되면 스위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에 쓰고 있는 일반 스위처를 써서 그 장면을 하게 되면 스위처, 방송국에 쓰는 스위처, 프로덕션 비전 믹서라는 것들은 여러 카메라를 스위칭해서 합성해서 보인다고 봤을 때 출력이 HD이기 때문에 여러 스크린 했을 때에 이 모자이크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우리가 소망교회 같은 사랑의 교회 같은 데 같이 여러 대를 달았다 하더라도 특수한 스위처 믹서를 써야 되는데 그런 가격이 한 8천만 원 이렇게 되는 바코나 이 크리스티 같은 데 제품을 쓰고 있는데 다림에서 혁신적으로 그런 거 쓰지 않고 PC 한 대에서 8천만 원이 아닌 한 1천만 원대 장비로 이걸 다 만들게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강당을 이제 완성시키겠다. 여러분 아는 강당은 사실은 미완성 스테이지로 공사가 마무리된 곳입니다. 어느 강당을 가도 무대는 미완성으로 프로젝트 하나가 허전하게 있는 공간이고 거기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려면 가셔서 장식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 호텔 같은 데서 큰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시스코 같은 데가 발표회를 할 때는 인테리어 설치비가 2,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렌탈하기 때문에 또다시 1천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스크린을 갖다 놓으면 방송 중계팀이 와야 되니까 또다시 1천만 원이 들어가는 방식이 돼서 쇼를 하지만 놀랍게도 그 중계팀이 오고 HD 카메라 4개씩 오고 대형 프로젝트가 선계되고 한 곳에 강의 녹화는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강의 현장을, 교실 현장을, 컨퍼런스 현장을 녹화하는 것은 기술이 지금 다림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있기 전에는 효율적으로 녹화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그것을 편집해서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안 되는 시대였다. 서울대에 있는 수천 개의 강의실에 있는 모든 강의가 지금 강의 녹화 장치라는 것이 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 강의는 다시 보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있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중국, 미국 등에서 있는 소위 렉처 캡처라는 장치는 마치 CCTV 장치처럼 녹화가 되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가는 것보다 현격한 차이가 있게 되고 저희는 강의실에 이걸 쓰는 것이 기존의 강의 방식보다 더 낮게 하고 그 낮게 하는 방식 그대로를 녹화 전송하기 때문에 아이스튜디오 이후 역사는 교실이 녹화되는 시대. 그동안 우리는 교실에는 전자칠판과 흑백칠판과 전기 프로젝터를 써서 보이는 툴을 놓은 멀티미디어 교실에 강의를 했다고 하면 이제 아이스튜디오 방식에 의해서 앞면은 전부 스크린으로 거기에 선생님이 어디에 있어도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더 멋진 강의들이 나가게 하는 지금 저는 아이스튜디오 300이라는 가장 간단한 일반적인 테레비에서 쓰고 있는 모니터 한 대 어깨걸이와 그것을 보이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이 어깨걸이를 단순하게 해서 지금 예를 들면 풀스크린 이렇게 놓고서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오디오 프레젠테이션이지만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강사가 매우 중요한 임무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는 분의 표정과 눈과 이 제스처가 들어가서 그것이 큰 스크린에 지금 저는 여러분 모바일 폰에 하지만 만약 이것이 100인치, 200인치 스크린에 나간다고 하면 그 강연장은 살아서 그분이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강의를 하듯 변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시급히 모든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두 개의 프로젝터,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프로젝터에 의해서 큰 스크린을 만들고 중앙에다가 자유롭게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중앙에다가 선생님 강의하는 장면,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은 걸 보이고 나머지를 스크린에 보이게 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존 프로젝터 스크린에 지금 이렇게 이제 구글 캠퍼스에서 발표하시는 분을 AI 합성에 의해서 앉아있는 사람, 자료, 선생님 3개 주요 팩터를 아름다운 AR 스튜디오를 합성해서 타임 도메인에서 강사가 학생들을 쳐다볼 때는 선생님이 커지고 선생님이 자료를 보는 순간 자료가 커지는 방식에 의한 이 아이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 라이브 컨퍼런스 방식을 여러 군데 데모를 보여줬고 또 제가 초청받아서 하는 강연장에 갔을 때 여기 다른 분들은 다 파워포인트를 보이면서 이 어두운 환경에서 여기에 강사의 얼굴이 이 조명 환경에서 소위 프로젝터를 킬 때는 조명을 꺼야 되는 소위 이 엔타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를 보이자니 프로젝터 화면이 안 보이고 프로젝터를 보이자니 불을 꺼야 되는 것을 모든 인류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제 차례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 발표할 때 이제 제가 이 스크린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아이스튜디오 편하게 여기서 정확하게 강의한 내용을 플레이하고
같이 이분들하고 보고 질문만 받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지금 컨퍼런스 문화와 발표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지금 컨퍼런스는 정해진 시간에 라이브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해진 15분, 10분 안에 강의를 하는 데서 많은 실수도 있게 되고 또 청중들 앞에서 긴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컨퍼런스 프로시딩을 받을 때 자료와 발표자의 동영상을 같이 받아서 미리 다 보고 컨퍼런스 올 때는 질문하는 시간을 15분 갖게 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저는 플립 컨퍼런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VR 방식, 아까 AR이라면 VR 방식으로 한국의 가장 VR 기술을 많이 선도적으로 하는 어소시에이션 KVRF에서 이런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강의를 해서 보여드렸고 여기는 샤오미가 하는 건데 제가 중국의 샤오미 담당자를 마켓 담당자를 만났더니 이 비디오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순간 강의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처럼 된다. 아이스튜디오는 방송국을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 만드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교실이 이제는 텔레클래스 원격 수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실제 제가 파리에서 이분은 파리의 내무부 e-learning 팀장이신데 중계회사 코리아 e-learning 컨퍼런스에 라이브로 현장 발표를 보내드린 장면이고 이때도 밑에 있는 두 개의 프로젝터를 써서 스크린을 크게 해서 어차피 발표자가 없는 공간이니까 스크린만 있으니까 영화관처럼 해서 커브드 스크린으로 이것을 증명해 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는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스웨덴과 강의를 하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오디언스 피드백 질문하면 바로 대답을 해서 이 맞춘 그룹과 안 맞춘 그룹이 다 분석되면서 인터랙티브한 수업하는 것을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교실은 이제 스크린이 커지면 선생님이 굳이 앞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뒤에서 학생들이 보는 것과 같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다 보면서 강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 기술, 강의실을 지금 6000년 이 교실 역사에 처음으로 선생님이 뒤에서 강의해도 되는 교실, 선생님이 교실에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교실, 어디서든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얘기하는 혁신 교실이나 미네르바와 같은 선생님이 어느 나라에 어디서 해도 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림의 스마트 교실과 스마트 강의 장치는 이번에 울산 교육감 초청 이 수업 공감이라는 곳에 초청이 돼서 저희가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현장에서 나가는 비디오를 잠시 제가 이 파워포인트 모드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면은 제 노트북이 조금 그 세팅이 아마 우리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 풀스크린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실도 그냥 그림만 넣고 장비가 들어간 한 시간 안에 모든 방송실은 스마트 방송실이 되고 여기 스크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가 온 분하고 같이 이 스튜디오로 아주 제일 저렴한 걸로 해서 보이는 그런 그 방송실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원격지에 다른 교실 학생들이 거기에 나오면서 보이는 수업이 가능한 방식들을 제가 보인 바가 있고요. 이것이 이번에 그 지난주에 이제 교육감님 모시고 주로 교장 선생님들 모신 데서 보인 저희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은 칠판이 있는 데 가서 하는 강의, 전자칠판이 있는 데 가서 하는 회의, 그 회의 공간과 미팅 공간에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는 항상 있었던 것이 칠판이고 저는 그 칠판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 AR 스튜디오나 VR 스튜디오에서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 사무실도
여러분 교실도, 여러분의 노트북도 이제는 컨텐츠를 만드는 저작 도구가 있는 노트북이 아니라 그 저작 도구로 만든 장비에 여러분의 프리젠테이션을 탑재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스카이프를 통해서 보내는 컨텐츠 제작 방송국으로 변하게 합니다. 방송국은 브로드캐스테이션,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는 퍼스널 스테이션, 즉 PC 시대를 스티브 잡스가 했다면 감히 다름이 퍼스널 스테이션, PS 시대를 만든다 이렇게도 감히 주장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강의 시스템은 방송, 회의, 녹화,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 장치 여러분 사무실이든 여러분이 해외 출장을 가든 커피숍이든 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랑도 즉시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접속이 돼서 노트북에서도 이런 강의 회의실에서도 스마트 강당에서도 교실에서도 다 강의는 이제 교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으로 가게 된다. 또 밖에 있는 사람이 교실에 혹은 여러분 회의실에서 보이는 그러한 스마트 오피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든 아주 저렴한 모델은 500만 원 노트북부터 강력한 노트북, 또 화질이 높은 카메라, 그리고 음질이 퍼펙트한 소리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오디오 믹서, 마이크까지를 포함해서 특별히 500만 원에 출시를 하고 있고, 이 학교는 카메라나 이런 것도 전부 더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시대가 다 이뤄지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HD 이상의 스크린과 이제는 5G로 연결된 세상에 여러분의 차가, 달려갈 차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스튜디오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정보를 남기는 시대, 그걸 소통하는 시대, 그리고 여러분 채널을 직접 만들어서 유튜브에 방송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없이 많은 테스트와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쓰실 때 정말 저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스마트 시대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고 언제나 여러분이 그것을 쓸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시대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 놀라운 페이스북 방송, 유튜브 방송, 그리고 이것을 함께 양방향으로 회의를 하는 다른 교실의 원격 수업이 되는 이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에 저희가 있다. 방송을 제가 25년 이상 사실 외국에 정말 1,500개 이상의 방송을 만들고 우리나라 방송 전문가들이 저희 다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개발하다가 최근 방송사가 어려워졌을 때 스마트 방송이 시작되는 거에 집중을 해서 몇 가지 기술들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 기술은 PD 없이도, 방송 전문가 없이도, 카메라맨 없이도 다양한 카메라 액션을 만드는 기술로서 여러분의 사무실을,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공간을 방송국으로 전환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